예, 여러분 소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3만원어치 구매를 했는데요. 좀 낭비라면 낭비 같아 보이고 잘 산 거라면 잘 산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. 이제 보니까는 조금 낭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쁘긴 되게 예뻐요.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거 지금 조합하기 약간 어색하게 예쁜 상판에다가 초록색 이 상자가 보이죠? 밑에 까나두기 없어졌는데 좀 조악해서 보기 흉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면 좀 잠시만요. 이제 접어둘게요. 안으로 접었고요. 진작 이러고 그랬다.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? 아니야, 밑에 다 보이니까 어차피. 일단은 바로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아까보다 보기 훨씬 깔끔한 첫 번째 물건은요, 빠라밤. 제가 살려는 게 혹시 여러분 뭐겠습니까?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 무드등 엄청 좋아해요. 빛이 나오는 무드등인데요, 가격은 엄청 싸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. 생각보다 좋은 거는 가벼운데 은근 단단하고 연결 부위나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약해서. 근데 또 나쁘지 않다. 여기는 조금 수제는 단단하다. 새가 앉아있고요. 골드색으로 제 얼굴이 비치네요. 살짝 올려보시면 커다란 전구 같은 게 있는데 장식인 것 같고요. 이때는 고속 충전기가 연결돼서 뭐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소모거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연결한 선도 같이 보내주셨어요. 조금 더 길고 낮긴 하겠죠. 이거는 풍구 한 손이라 제가 죄송해요. 여러분 잠깐 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터뜨리면 안 돼. 저런 조심조심. 뒤에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좀 꽂으시면 뭔가 뒷면인 것 같은 부분으로 꽂으셔야 돼요. 이미 연결되어 있는 무드등 하나를 빼고요. 무드등을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충전기 딱 들어오자마자 또 켜지고요. 이게 킹 버튼이겠죠, 당연히? 어? 안 되네? 아, 충전할 때 처음에 한 3시간은 충전해달라고 그랬거든요?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? 예,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어떤 분이 소품샵이 아니라 이거 모니구나. 아, 그러네. 어떤 분이 소품샵에서 똑같은 걸 봤대요. 근데 그때는 만 얼마였는데 알리에서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 보고 아, 이건 안 사면 안 되겠다, 너무 예쁘다 싶어서 구매하셨다는데 저도 처음엔 별론데 하다가 보다 보니까 계속 예뻐서 눈에 띄더라고요. 파랑밖에 없어서 안 샀었는데 다행히 분홍이 입고가 딱 들어와서 또 품절될까봐 품절에 두 번 됐던 상품이거든요. 제품이거든요. 아, 이렇게 말을 더듬어. 돈이 저렴해서 그런지 계속 다 팔리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얼른 급하게 구매를 했죠. 이건 기회다. 여기 이렇게면 온인데 지금 충전이 좀 안 돼서 안 켜지나 봐. 나중에 켜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고장은 아니겠죠, 설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거. 3만원어치가 아니라 만원어치인가? 기억도 안 나네. 다시 보고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돼. 두 번째 역시 무드등인데요. 이번에는 무드등을 좀 많이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많이가 아니라 사실 이게 전부지. 제가 무드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구매한 게 결국 무드등밖에 없네요. 이런 일은 아니었는데. 역시 이것도 바닥에 깔려있는 제품인데요. 제가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구매했을 때는요. 일단 이거 좀 풀게요. 잠시만요. 한 손이로. 제가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구매할 때는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또 상판이 하나 더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르면 눌리고 켜지고 이런 걸 구매했었거든요. 근데 엄청 불편하고요. 일단 해보니까. 그리고 이거 버튼이 있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. 이거 버튼이 있죠. 끄고 싶을 때 끄고 키고 싶을 때 키는데 뭔가 한번 여기에다 달려있으면 꼭 이걸 눌러줘야 되고 멀리서도 할 수가 없어.
좀 손이 많이 들어가서 짜증나고 결국 그거 잃어버렸거든요. 문외가 돼가지고 차라리 이런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건 역시 다른 물건 빼고 물 들어오는 거 빼고 요거를 연결해볼게요. 이렇게 일단 연결을 했고요. 볼을 키면 이렇게 켜집니다. 아 눈부셔. 여러분 눈부시죠? 여러 번 눌리가 꺼지는데 점점 이렇게 빛이 엄청 눈부셔다 좀 작아지네요. 한 번 더 눌러볼까요?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요. 세 번 눌러볼게요. 색깔 또 바뀌죠? 네 번 눌러볼게요. 꺼지네요. 세 번째 누르는 게 제일 덜 밝은 것 같아요. 눈부시죠? 그리고 이건 이제 구 원형으로.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. 이거 심어주는 건데요. 이 원형이 뚫려지나 샀어요. 근데 저번에 리뷰에 아 이거 뚫려있네 원형 아니네 이러고 기분 나빠 하시던데 오히려 이게 반원이 좋아요. 왜냐면 아이고 얼굴 비쳐 밑에서 찍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이게 왜냐면 일단 이렇게 하면 딱 맞죠? 와 진짜 이쁘죠? 이게 너무 원형이면 굴러떨어져 일단. 그리고 접착제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유리지만. 그리고 이게 빼가지고 여기 안에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또 이뻐지잖아요. 물론 파란색에 가려지겠지만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? 원형 안쪽에 원형 구에다가 들어갈려나 모르겠다.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안 들어가네. 밧대로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. 사이즈 좀 맞는 걸 넣어서 넣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그 원형이 반원형 장원형이지 말고 재미없죠? 죄송해요. 반원형구로 선택을 했고요. 음주. 야, 처음에 밝은 거 엄청 밝았는데 별 안 밝죠 이제?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면은 야 진짜 너무 예쁜 무드등이에요.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서 저는 접착제를 밑에 발라주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. 반해보면 훨씬 예쁠 것 같죠? 이거 세 번째. 이거는 뭐 안 되네. 어 됐다. 아 아직 이게 오래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었네. 이거 오늘 누르고 온까지 해놓고 버튼을 꾹 눌러야 켜지는 거였어. 어쩐지 안 켜지더라. 혹시 이렇게 켜지네요. 한 번 더 해볼까요? 밝기 조절되나? 어 된다. 꾹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작아지고요. 한 번 더 꾹 누르면 밝기가 커져요. 최대한 눈부시게 해볼게요. 그래도 옆에가 가려져서 눈이 부시지 않아서 좋네요. 좋은 눈도 잘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형 방식의 무드등인데요. 제가 오늘 바빴다 보니까 손가락을 열심히 씻었는데도 때처럼 막 껴갖고 막 더럽게 보여서 죄송해요 여러분.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하면 또 정신없이 바빠. 리뷰부터 좀 해드리고 싶어. 근데 이렇게 더럽냐. 별로 한 게 없는데 뭐만 만지면 막 떼끼고 씻으면 또 떼끼고 스트레스 받아. 흑흑 손가락 손톱 없애버리고 싶어. 근데 그러면 또 좀 무흉하죠. 일단은 액자형 방식의 좀 신기한 물건 가져왔는데요. 보면 액자형 방식의 물등입니다. 한 사람 지하면 채도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버전 여우구나. 고양이인 줄 알았어.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. 쇼파 한 개 무드등 있는데 액자 뭐 창문 있는 것까지 해서 구매를 했고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3M 테이프랑 여기 가운데 끼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자 등받이 같은 거겠죠. 이것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나오면 잘 됐어. 이쁘네. 조립을 하려면 일단은 한 번 키워주고 두 번 키워주고 여기 있는 한 부분에 키워주면 키워집니다. 그리고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정 가운데 붙이기 힘들잖아요. 조심조심 다 붙여줍시다. 들어 올려지면 들어 올려져요. 이거 조심. 먼지가 잘 오니까 조심하시고 한 이 정도 붙이면 되겠다 싶을 때 딱 깔끔하게 붙여주고요. 뒤를 쭉 빼서 고정시키면 됩니다. 뿅.
너무 위에다 붙였나? 아닌가? 조금 더 위로 붙이고 그랬나? 다시 붙이자. 너무 밑에 내려갔다. 근데 이거 잘 안 떨어져. 좀 딱딱하게 붙었어. 됐다. 조금만 위로 붙여서. 아이고, 조심조심. 또? 괜찮은 부위에 잘 붙여줬으니 조금 올라서 고정시켜주고요. 너무 밑에다 붙였더니 고정이 안 돼서 약간 위로 살짝 붙였어요. 됐다. 크게 잘 고정이 됐고요.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. 짠! 이쁘죠? 액자 자체가 짜구로 같았는데 전 괜찮은데요? 후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붕 떠있는 느낌이죠? 그래야 뒤에 고정이 잘 돼요. 보시면 정확하게 딱 맞지 않아요. 아까는 여기까지 붙였는데 얘가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여기서 딱 멈췄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주면은 세워줍니다. 삐딱하게 세우는 게 좋잖아요, 액자식으로. 아까는 이렇게 너무 일직선으로 세워져서 별로였어요. 이제 이것도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.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충전기 하나를 뽑아서, 어차피 아직 안 쓰니까 안쓰는 충전기 하나 뽑아서 여기다 끼워줄게요. 그리고 끼웠고요. 불 들어오죠? 전원 버튼 누르면 세상에 너무 이쁘다. 진짜 대박. 밝기를 올리면 밝기가 올라가는데 근데 티가 안 나지만 계속 누르면 티가 나요. 색깔 바꾸기, 노을빛, 흰색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. 네 가지인가? 약간 네 가지 빛나는데 네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림 같은 느낌이 따스한 느낌이 좋아서 딱 이 정도 적당히 해도 끄다 켰다 할 수 있고요. 끄다 켰다? 줄였다가 밝기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어요. 이 창문 부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나무 부분하고 대박이야. 불 꺼져 있으면 나무가 안 보이죠? 뒤에 그림자 비치는 것도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? 작품이라고 하면 계속 그러네. 또 불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김치 주문한데 무시해주세요. 보시면 밝기가 좀 밝은 액자형 방식의 물이 되니까 또 이거를 꺼볼게요. 끄면 빛이 더 보이겠죠? 여기 또 잘 비춰주고 있는 소품샵에서 있던 비슷한 꽃 모양의 무드등, 새 무드등, 그리고 우주 무드등입니다. 보시면 반응 무드등인데 이렇게 제일 예쁘게 잘 나와요. 약간 하얀색 깨짐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벗겨진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마른 우주의 느낌 매력이 나고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아마 이 무드등을 제일 최애로 사용을 할 것 같고요. 옆에다가 자랑꽃 옆에다가 두면은 깔끔하고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. 만족스러워요, 되게. 예뻐 예뻐. 노래 예뻐 예뻐가 생각나는 딱 그 느낌이야. 예뻐 예뻐. 이거 보시면 이것도 무드등인데 이렇게 하면 좀 밝죠? 밝기가 어느 정도 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이거는 끄고 색깔 예쁘다. 빛도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고 끄고 끄면 또 어둡죠? 별로 안 밝은데 싶은데 끄면 어두워져. 이것도 충전기 뽑아서 같이 잘 보관을 해줄게요. 이건 이쁜데 당장은 쓸 일이 없어. 이 원형 반구도 슉 빼서 예쁘긴 예쁘다 진짜. 이것도 빼가지고 잘 보관을 해줄게요. 모두등 잔치다 진짜. 그래서 오늘 제 픽은 액자형 방식의 모두등이고요.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라 바다 무드등하고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연결 뽑혀있던 잠깐 뽑아놓은 바다 무드등 다시 연결할게요.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뭘까? 이거는 선이야도만 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. 이거 다른 거. 이거 충전기. 이거는 액자 방식 무드등. 그리고 이거는 어디 연결된 걸까? 선이 많아가지고 잘 뽑혀있네. 또 이것도 무드등이에요. 무드등 때문에 연결을 잘 해줍니다. 들어왔죠? 이번엔 이겁니다. 밝죠? 이거 진짜 밝긴 밝아. 그리고
파도 소리 키워놓고 자면 돼요. 저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한겨동이 있는 보이죠? 산리 잘 안 보이죠? 플래시 켜면 잘 보여. 귀여워. 이게 토끼 릴리인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무서워 보인다. 이거는 마우스 충전기예요. 마우스 충전기는 잘 보관해두시죠. 잃어버릴까봐 무서운 마우스 충전기. 컴퓨터 쪽에 두고. 자연 소리 미쳤다. 이거 보면서 진짜 힐링하면 딱인 것 같아. 하늘 사람쥐. 나도 뭐 하려고 그랬더라? 일단 모든 보관을 해두면 끝납니다. 뭔가 빠진 것 같아. 기억이 안 나면 끝나네. 충전기가, 아, 이거 하나 있는데 빠져있거든요? 충전기는 빼서, 여기로, 얘한테, 요거, 블루투스 스피커인데, 얘한테 잘 끼워주면 됩니다. 선이 꼬여가지고, 밑에 이거 안에 뭐 두느라고, 연결해놨다가 다시 빼놨거든. 이렇게 끼워놓고, 키면 켜질 거예요. 이렇게 시작. 아, 밑, 뒤에 놓아야 되나? 참 깜빡했다. 뒤에 저런 거 됐다. 뒤쪽. 이렇게 하면 켜집니다. 이미지 잘 설정하면 되니까. 이쁘게. 그거 말고 조심조심. 이쁘게 잘 줍시다. 고장 안 나게 잘해야 돼. 비싼 스피커. 블루투스 스피커. 끝! 끝났는데 3만원어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알리에서 3만원이면 푸짐하게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역시 만원대네요. 만원으로네. 세 가지 제품. 이 가격 미친 거 아닙니까?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입니다. 그죠? 만족스러워요. 만원이죠. 행복이에요.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 이렇게 잘 두자.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둡시다. 유리 같은 경우는 조심하게 잘 둬야 돼. 그리고 다른 모듈은 상자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. 잘 안 보여. 빛이 없어서. 아, 이쁘다 이뻐. 조금 질릴 수 있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개 사셔도 괜찮을 거예요. 여러 개 막 세 개 네 개 선물로 산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리뷰 보니까 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다행인 것 같아. 좋다 좋아. 아, 이거 피곤해. 그리고 여러분 알리는 또 싼 것도 있지만 다양한 제품이 많아서 제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독특한 거를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. 제품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서 완전 쉬고 싶네요. 안녕. 예뻐. 다시 봐도 예뻐.